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가 인생길. 우린 무슨 사랑 어떤 사랑 했나. 텅 빈 가슴 속에 가득 채울 것을 찾아서 우린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버스 심벌의 베이스, 리버스 심벌의 베이스, 영혼의 베이스 이태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노래하는 집사베베 최희철입니다. 자, 오늘은 최희철 선생님, 우리가 분위기를 좀 바꿔봤어요. 네, 여기가 어디죠? 빅뮤직 어쿠스틱스 본사입니다. 아, 빅뮤직 어쿠스틱스 본사가 이제 네. 저희의 그 스폰이에요. 스폰. 그죠? 네. 스폰이고 우리 김대희 대표님 맞죠? 네. 김대희 대표님. 아, 감사합니다. 그 룸 튜닝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음 공사, 흡음 공사, 전반적으로 소리에 관련된 것들을 컨설팅하고 시공까지 해 주는 업체고요.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이 흡음벽 있잖아요. 아우, 좋아. 아주 네, 좋아. 이거 다 제가 직접 만듭니다. 야, 우리 최희철 선생님이요. 네. 제가 참 알고 지낸 지가 지금 우리가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네. 넘었는데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재주가 많아. 베이시스트라기의 결론 짓기에는 너무 좀 미흡함이 있는 아주 종합예술인이에요. 아주. 어느 건 하나 이렇게 뿌리 내린 게 없다는 얘기죠. 아니야, 그렇진 않아. 자, 최희철 선생님, 일단은 오늘 네. 이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대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네. 일단 오늘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어제 오늘 그리고 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 나이에 또 요즘 같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정말 어울리는 곡이 아닐 수 그렇죠. 없어요. 네. 어제 오늘 그리고 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미래 그리고? 점점점. 네. 최희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제 오늘 그리고를 인트로를 한번 해봤는데 네. 그럼 일단 이 곡은 기억에 나는 곡인 게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 일, 이거. 무슨 일이 또 이거. 이거를 리버스 심벌 이거를 예. 이거를 원래는 이 건반 악기 신디사이저 연주자들이 네. 해야 되는데 우리 최태한 교수가 네. 이게 손이 모자라고 네. 또 이종욱 형님도 이 손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 최희선 형님하고 나하고 둘이 입으로 했어 마이크 진짜로요? 우와 그때가 몇 년도냐면 한 90한 7, 8년도쯤이에요 우리가 저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위대한 탄생이 1993년부터 네. 비롯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이게 악기가 많이 모자라고 막 약간 그런 좀 상황이 있었어. 그렇다고 멤버 한 명 더 뽑기엔 좀 그렇고. 그렇지. 네. 쉿! 이것 때문에. 와, 그걸 그냥 입으로 하신 거예요? 입으로 했어요. 와. 근데 이제 그거를. 전 개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하셨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네. 밑에 이제 팬클럽, 골수 팬클럽들이 있었어. 그 당시에 뭐. 무슨 뭐 팬클럽들이 그때는 이제 팬클럽들이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그 조직적이지 않았어. 네. 지금 굉장히 그 팬클럽 구성원들이 조직이 되고 무슨 네. 뭐 미지의 세계라는 팬클럽이 있고 이터널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위대한 탄생이 있고 정말 조직을 갖춰서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조직이 별로 없었어. 네. 없는데도 늘 공연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 계셨어. 네. 나는 이름도 기억해 지금. 이름도 많이 기억하는데 네. 그 이름을 지금 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아무튼 기억하신다는 거 건강하게들 코로나 걸리지 말고 좀 잘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희선영이나 이거 이걸 하면은 네. 이걸 하면 웃을 줄 알았어. 근데 전혀 안 웃어. 아, 그걸 입으로 하는 걸 입으로 하는 게 아는데 입으로 하는 게 FM 정석인 줄 아는 거예요. 아. 혹시 앨범에 나오는 소리도 입으로 녹음한 건 줄 아실 수도 있겠다. 아, 그래요?
아무튼 그 당시 입으로 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네.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이 사운드가 네. 또 희선영하고 나하고 둘이서 하면은 스테레오 효과 앤 더블링 효과가 있어. 네.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아유 다 속았어. 아, 이야. 이 당시에. 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노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근데 물론 뭐 우리 뭐 용필 형님, 우리 YPC 형님 노래는 뭐 정말 버릴 곡이 없지만 네. 버릴 곡이 없고 모든 곡이 다 타이틀 감이죠. 자격이 부여되는 곡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노래를 너무 너무 좋아했어. 너무 너무 좋아했어. 네. 진짜 이게 약간은 멜로디를 들어보면은 한국적인 그런 그 마이너 멜로디가 나와요. 네. 마이너 멜로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편곡이랑 이 리듬이 그리고 멜로디도 마찬가지지만 편곡이랑 리듬이 이 당시 이렇게 드럼이 이렇게 치면은 드럼이 치면은 이런 건 많은데 딱퉁 딱퉁 빡퉁 이런 그 약간 리듬 자체가 싱코페이션이야. 네. 그래가지고 리듬이 이런 리듬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렇죠. 어, 드물었는데 이 곡이 나오면서 이 이후에 이런 그 이런 스타일 드럼 패턴 이런 드럼 패턴의 가요들이 많이 생겼어. 선구자적인 곡이네요. 그렇죠. 편곡적인 면에서 네. 리듬 편곡이 아주 네. 획기적인 이 당시의 곡. 이거 몇 년도에 발표된 곡이에요? 1985년도 발표된 야. 거는 그때고요. 야, 네. 1985년도면 저 부활 열심히 할 때인데. 김태원이랑 이야. 아, 일찍 나오기 전에. 네. 네. 야, 85년도에 발표된 곡. 85년도에 이런 리듬이 있는 이런 가요들이 없었는데 참 이건 네. 획기적인 곡이었었어요. 지금 들어도 진짜 멋있어요. 네. 네. 아, 이거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 자, 그러면은 네. 이게 인트로가 이제 이런 그 패턴도 있고 네. 또 이게 오리지널 그 송홍섭 버전. 예. 오리지널 송홍섭 버전을 제가 한번 해 드릴게요. 네, 네. 똑같이 한번 해 주세요. 네. 1 2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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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매력 있어. 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한 그 라이브 공연에서는 네. 이제 요걸 사용해. 아, 최근에 요걸 하셨어요? 네. 최근에 요걸 하고 네. 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네. 이걸 사용해. 네. 아, 오늘 너무 많이 하는데 네. 목이 메네요 이거. 그러게요. 그래서 인트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베이스에 포인트를 주어서 네. 이렇게 하모닉스 베이스 네. 하모닉스를 제가 또 아주 자연스러운 하모닉스를 좋아하잖아요. 내추럴, 막 이렇게, 내추럴, 네, 내추럴 하모닉스. 어렵게 막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런 네. 것도 있지만 그것도 네. 그거보다는 그냥 내추럴 하모닉스가 아주 만만하고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네. 아, 그것도 쉽지는 않던데요. 그럼요.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베이스 인트로가 있다는 거를 네. 우리 베이스를 또 전공하시고 또 베이스를 한참 또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관심 가져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용필오빠 바라기. 아, 또 선이와 희아님이 생각나네. 선이와 희아님. 선이와 네. 희아님. 용필오빠 바라기 이런 분들은 일단은 아주 재밌게 그냥 얘기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하여튼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이제 딱 시작을 하는데 네. 난 이 노래 이 곡이 인트로가 길지 않아서 좋아. 인트로가 길지 않아서 좋아.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간 인생길 우린 무슨 사랑 어떤 사랑 했나 덤빈 가슴 속에 가득 채울 것을 찾아서 우린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네 노래 부르기도 좋아 왜냐면 베이스가 패턴이 공간이 많아서 네.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간 인생길 이거 옛날에 내가 네. 용필 형님 안 계시면은 네. 용필 형님이 좀 늦게 오셔 그러면 내가 네. 이제 우리 리허설 할 때 이제 이 노래 해달라 그러면은 희선영하고 나하고 번갈아가면서 했는데 내가 노래 많이 했어요 그때. 아, 아 사운드 체크할 때. 사운드 네. 체크할 때는 제가 베이스 치는 저기 저용필이라고. 저용필이에요. 많이 했었어요. 중간에 이제 벌스 비벌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네. 끝없이 여기서는 끝없이 시작된 방울 속에서 네. 어제도 오늘도 나는 울었네 이래. 여기가 네. 일단은 일단은 네. 저 패턴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데 가장 좋은 거는 8분음표 위주의 패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연주하기도 편하고 연주하면서 코러스나 노래하기도 베이스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벌스 A 부분하고 B 부분이 리듬 패턴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앞부분은 8분음표로 다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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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패턴이고 그렇지. 두 번째 들어와서는 여기서 첫 박이 4분음표 길이를 다 끌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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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서부터는 길이가 늘어나니까 좀 더 여유 있고 느긋한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 우리 최희철 선생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걸 제가 네. 실제 드럼머신하고 한번 연주를 해드리면 네. 이거고 예. 그 다음에 비벌스는 네. 이런 차이점이 예. 있죠. 예. 그래서 앞에는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이가 길어지니까 분위기가 그것만 갖고도 완전히 그것만 갖고도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은 처음에 이제 도입에 이제 네. 뭔가 어떤 승에 씬이 네. 이제 기승전결해서 기가 지나가고 승이 살짝 올라가는 시작되는 그런 느낌. 네. 기승전결 맞죠, 네. 맞죠. 네. 후렴도 역시 비슷한 패턴인데 후렴은 기본적으로 어제 이걸 항상 네. 유니슨으로 같이 멜로디하고 베이스라인하고 유니슨 어제 요게 같이 들어야 되는 거. 셋, 넷.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빠른 것은 무엇인가? 오늘 어제하고 오늘이 오늘 네. 또 요거 같이 네. 치는 거. 요게 아주 이 베이스라인이 아주 멜로디하고 같이 네. 치는 게 참 유니크한 특이한 그런 베이스 라인이에요. 네. 일단은 천천히 연주해 드리면 어제 그렇지. 네. 그거예요. 자, 오늘부터 한번 그러면 네.
자, 원, 투.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키보드 솔로가 나와요. 네. 여기서 키보드 물론 이제 또 뭐 다시 노래로 갈 수도 있지만 키보드 솔로가 나오는데 뭐 신디사이저. 네. 아, 뭐 하고 나와요 여기서. 이거는 언제 버전이에요? 요게 가장 최근 버전. 이게 40주년 버전에는 또 거긴 그 기타 솔로만 나오고. 그렇지. 네. 시대별로 조금씩 네. 변화가 있네요. 변화가 있는데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는 계속 가는 거. 이거 하고 그다음에 네. 이거 하고 네. 사비에서 후렴에서 네. 요건 똑같다는 거. 요거는 어떻게 뭐 바꿀래도 그렇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꾸면 되게 이상할 것 네. 같아. 베이스 패턴은 다 똑같아. 똑같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네. 엔딩 패턴만 소개해드리면 되는데 네. 엔딩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엔딩 패턴은 뭐 one two three four 그냥 간단하게 딱. 요게 이제 그 다음 곡하고 연결이 되는 메들리로 연결이 되는 곡은. 이거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곡으로 이제 이렇게 메들리로 연결될 때는 이렇게 뒤를 짧게 하고 아니면은 아, 예.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아, 그걸로 이제 딱 여기서 용필 형님이 이제 멘트 하는 거야. 있는가? 오, 잘 맞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현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현필입니다. 여러분, 전 진짜. 정말 뭐 이제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아 제가 공연만 하려면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네 날씨가. 그래 아, 비 진짜 많이 왔잖아요. 저쪽에서 이제 오빠 사랑해요. 진짜 아, 정말 이걸 해야 돼. 아 예전에 그 잠실 경기장인가 거기 공연 때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아. 저희는 이렇게 천막에서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 비를 맞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런 멘트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어. 네, 되게 짠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적이. 진짜 별 악조건 속에서 다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네. 참 이루 뭐 헤아릴 수 없는 기억들이 있지. 아무튼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아니지만 네.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금이 있을 뿐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이 현실이 있을 뿐이지 그러네요, 내일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